수다리? 예, 이거, 이거면 둘이 먹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돼. 예, 많이 드릴게. 그쵸, 그렇죠. 쟤네들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덮하고 쓴 물이 좀 제거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면 박제하듯이 형식으로 덮기도 빼고 그냥 안 받쳐지니까 바구니에다 받쳐. 한 번 더 한 손 끓은 다음에 한 손 끓입니다. 도다리는 살이 단단해서 많이 끓는다고 해서 막 풀어 전체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숙도 오래 끓이지 않고 네, 숙도 오래 끓이죠. 맛은 쌈바가니 좋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쑥향도 나요? 응, 쑥을 좀. 오래 끓이지 않는 게 관건이네요. 네, 오래. 흙에서 엮는 것은 독성 때문에 그렇고 흙에 먹기 직전에 넣어서 끓여서 상해 나가는 것은 안치되고 여면 쓴맛이 더 많이 나서 국에 안 먹고 쓴맛이 싶고. 독하게 나서 쑥향이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조금 더 많이 넣어야지. 그거는 양을 괜찮아. 많이 넣을지언정 그걸 꼭 치대가지고 쓴맛을 한 번은 빼내고 저 국거리 먹고선 이보다 더 어릴 때 이 정도면 썰지 말고 바구니에다가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다 상처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처나게 새파래져 이렇게 연두색이 진해져 초록색이 돼. 물로 흔들어서 이 초록색 물을 좀 빼. 쑥 향은 좋아지고 쓴맛은 빠지고 아주 더 어렸을 때는 그냥 해도 돼. 보성획천 수산물 뭐 저기 뭐 파리 쫓느라고 이렇게 아 재밌네 건어물들 아 신기해 이게 양태? 아기? 가시는 데가 있으셔요? 그냥 보고 사지 먹으러 왔어요. 아, 얘 어떡해요? 해동했나 누구 거 여기다요? 아. 두 다리? 네, 이거, 이거면 둘이 먹어. 아. 나 토막 한 여섯 두방 내주면 돼. 이걸 얼마 해요? 뭐, 25,000원이나 받으면 돼. 그러면 가서 바로 끓일 수 있겠어요? 네, 손을 딱 해주게. 토막 딱 내주게. 예쁘게. 그거, 지리로 먹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돼. 네, 많이 드릴게.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가리비? 같이 하면은 양념이 돼가 많이 나왔네. 슬슬이 3만원. 이게 한 팩에 3만원? 둘레 다섯, 한 10개 들어가 있나? 10개, 한 팩. 10개에 3만원. 와, 이렇게 센터 잘해서 보내주는구나, 요즘은. 택배로도 되나? 택배 배송도 해요? 예, 좀 올려놓으세요, 사진장. 택배 배송도 해요? 난 할지를 몰라가지고, 택배 배송. 그럼 어디서 시켜? 주문 어떻게 해요? 주문은 저기, 거기. 전화로? 전화로. 따로 저거는 없고 일단 전화로만 수기로 해서 그럼 전국 어디든 배송이 돼요? 배송비 따로 받고? 요매만 셰프예요. 셰프, 네. 셰프인데 맨날 촬영도 아니어서 요리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한 셰프야. 그럼 여사님 정겨운 수산 6번 중매인. 아, 중매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다이렉트지 그럼? 아니, 일부러 오셨는데요. 낫긴 잃어가면. 뭐야, 이거 사는 것보다 주시는 게 더 많잖아. 아니, 이제 손님 많이 보내고 오셨죠. 여기 와서들 사가는 게 좋다, 그럼. 그러죠. 오셔서 신선한. 사가시거나. 엄청 많이 팔았어, 봐봐. 네?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어. 지금 이제 보성 저거 축제하면은, 벚꽃 축제나 녹차 축제하면 여기 난리 나겠네. 그럼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6번?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회천항 율포해 수욕장. 아, 그쪽이 해수욕장이고 여긴 항이네요. 그럼 마늘, 고추, 쟤네들 응. 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응, 이거 먼저 들어가서 맛을 내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쓴물이 빠지지. 그런데 좀 이제 덕하고 쓴물이 좀 제거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겁제 형식으로 아냐 겁제하듯이 형식으로 덮기도 빼고 그다음에 그냥 안 받쳐지니까 바구니에다 받쳐 이제 부드러운 거 다 그냥 건지며 나가볼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도다리 넣고 한 번 더 한 스푼 끓은 다음에 한 스푼 끓입니다. 잘 안 녹는구나 그 소금은. 근데 이게 나트륨은 없어. 다 빠져 빠진 거야. 소금만 있어서 좋아. 아, 쑥 들어갈 때 파도 다 들어가고. 조금 싱거운데 끓이면 조금 저기 쑥 맛도 나고 하면 그때 한번 더 체크할게. 놀라면 혹시 싱거운가 싶으면 고운 소금을 더 달이면 살이 단단해서 많이 끓는다고 해서 막 전체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넣고 충분하게 끓인 다음에 이렇게 우러나도록 끓인 다음에 거기 도다리만 들어가서 한참 끓인 다음에 조개가 들어갈 거면 나중에 넣어야죠. 걔는 질겨지니까. 조개는 질겨지니까 조개는 마지막에 늦은 밤에 곧 먹기 직전에 콕 끓여갖고 넣고 콕 끓이고 한 벌 팔 끓게 넣고 조개는 네. 그 대신 조개를 두 짝 다 넣지만 한 짝 다 밝게 불고 알맹이만 넣어도 좋은데 네. 좀 이제 이게 풍미를 떼고 한 쪽만 다 끓여졌어. 그럼 쑥도 오래 끓이지 않고 네, 쑥도 오래 끓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거의 파 올리듯이 그때 올리듯이, 올리고 끝내는 거예요. 파 올리듯이 하고 끝내는 것이 좋아. 그래야 새파랗고 좋지. 새파랗게 있으면서 그 쑥에 오래 끓이면 쑥의 향도 죽으니까 그렇고 딱 녹으면 쑥 향도 제대로 살아 있고. 네네.
맛은 쌈바가니 좋네. 응? 고기도 연하고. 맛있어요? 응, 맛있어. 쑥향도 나요? 응, 쑥향도 나고. 쑥을 오래 끓이지 않는 게 관건이네요. 네, 오래 끓이지 않는 게. 마지막 다 끓이고 파 마무리 할 때 그때 딱 같이 들어가야 되네요. 응, 그래. 너무 익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숨이 너무 죽어버려서. 네. 쑥이 좀 분한이 없네. 아, 그건 아까 다 치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치대서 그러기도 한데 치대서 여도 치대서 였기 때문에 맨 늦게 여야 되겠어. 치대서 엮는 거는 독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치대서 엮는 것은 독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엮는 거는 늦게 먹기 직전에 넣어서 끓여서 상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네. 맛있네. 안 치대고 여면 쓴맛이 더 많이 나서 국에 안 먹고 싶어. 아, 쓴맛이 나요? 네. 그 쑥, 그 향? 네, 쑥향 쓴맛이 독하게 나서. 이렇게 여러 곳 치대갖고 쑥향이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조금 더 많이 여야지. 그거는 괜찮아. 더 많이 연 거나. 근데는 안 치대고. 아, 양을? 네. 안 치대고 쑥맛이 쓴 것은 맛이 그냥. 아, 국이 쓴맛이 난다고? 탕에서? 예, 상에서 쓴맛이 나니까 안 떠먹고 싶어, 써서. 아, 그 치대지 않으면 쓴맛이 나니까 쓴물을 꼭 빼라. 네. 양을 많이 넣을지언정, 그걸 꼭 치대가지고 쓴맛을 한 번은 빼내고. 네.